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여기는 힐링 라이브가 있는 슈키로 카페. 야. Making love with you is all I wanna do. Loving you. 기분 좋게 내리쬐는 햇살 같은 노래.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처럼 따뜻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힐링 카페 힐링 라이브를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아, 말할 때는 순수하지만 노래를 할 때만큼은 진지한 음악인 김지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파란 하늘 위로 색색의 풍선이 날아가듯 이분이 노래를 하면 풍선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풍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니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니엘입니다. 아, 노란 풍선 같아. 아, 진짜요? 터뜨리고 싶어. 뭘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요, 없던 애인이라도 만들어 이별을 하고요. 그 슬픈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정준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자체도 네. 너무 빨려 들어간다.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요, 당장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고 싶어집니다. 유바리의 소풍에 유바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바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분이 모였네요. 야, 우리 먼저 아까 지수 씨랑 준희 씨는 네. 앞서 만났었고요. 네. 우리 정준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키라에는 나왔었다고요. 과거에 우리 네. 이특 씨 은혁 씨 하실 때 아. 나왔었고요. 저 할 때는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 너무 예, 멋있으시네요. 아, 또 그렇게 예. 또. 헤어가 아주 컬이 네. 좋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5대5. 예. 예. 아니, 제대 후에는 또 처음이라고. 네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할게요. 네. 멋있다. 목소리가 너무 또 중후하세요, 되게. 아, 이게 또 중후하다는 표현이 예, 예. 시기적절하진 않았어요. 좀 그렇죠. 네. 아니, 와, 정준일 형이다. 대박. 김준경님이 네. 또 이렇게 남자분이 또 좋아하시네요. 어이. 불쾌하네요. 농담입니다. 네. 아니, 저기, 톡식에 저는 수롱 씨 통해서 굉장히 네네네. 정준일 씨를 많이 아, 만나 뵌 것 같아요. 우리 수롱 씨께서. 많이, 이게, 친분이 있나요? 예, 수롱 씨가, 예, 저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수롱 씨가 항상 네. 그 노래도 선곡을, 네네. 선곡권이 있으면 네네. 꼭 정준일 씨 노래를 추천곡으로 아, 예, 와, 띄워요, 진짜? 그렇게. 어. 우리 수롱 씨가 지겨워 죽겠어 진짜. 와, 진짜로 그 정도로. 그러네요. 네. 아, 고맙네요. 저 PD님도 많이 꼽는데. 네네네. 수롱 씨마저 이렇게 매니저 자청을 하시니까 정말 이계를 빌어서 우리 수롱 씨 너무 고맙고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숨어 있는 팬이야. 야, 그리고 우리 유바리 씨 슈키라에 또 처음 나와 주셨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바리의 소풍의 유바리고요. 처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팀이 아니라 네. 원맨 밴드라고. 네, 네, 원래 처음에는 팀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아. 네, 지금은 혼자 다 해먹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다 탈퇴했어요? 탈퇴라기보단 각자 이제 원하던 계획대로 이제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뜻대로 네.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4명이었고요. 네. 지금은 원맨 밴드로 유바리 네. 씨 혼자서 네. 유바리의 소풍을 꽉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네. 유바리의 소풍? 왜 어떻게 짓게 된 거죠?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유발이에요. 본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본명은 강유현인데요. 네. 다 유발이라고 불러요. 저희 엄마 아빠부터. 아, 저도 약간 령구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네. 똑같아요. 친구들 령구야 막 이렇게. 아, 네, 맞아요. 제가 규현이한테 큐큐 하는 것처럼. 유발아 이렇게. 네, 네. 그래가지고 유발이었는데 뭐 진짜 제가 소풍 나오는 마음으로 딱 다섯 번만 공연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던 거여서 유바리의 소풍이라고 처음에 억지라고 해야 되나? 우연히 유바리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또 뜻은 하나 더 있어요. 발이 되게 못생겼어요. 발이 되게 못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무좀 안 걸리는 이렇게 딱 벌어진 발 있잖아요. 개구리 발. 네, 네 그렇죠. 아, 개구리 발. 네. 개구리 발. 그런 발이어가지고 다들 놀리기 시작했던 게 이게 됐네요. 네. 무좀의 소풍이 될 뻔했는데. 그런
그러네요. 다행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또 초면에. 야, 아니 또 정준희 씨랑 유바리 소풍에 유바리 씨를 또 저희가 모셨는데 네. 먼저 정준희 씨의 음악을 들으면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별의 노래. 네. 뭐 이렇게 어때요? 지수 씨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준희 씨 노래. 저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되게 슬프고 슬픈 느낌. 네. 아니 정하은 씨도 요즘 정준일 오빠 노래 완전 빠졌어요. 좋아요 하셨고요. 오. 지금 까만 뿔테와 오데오 네. 가르마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준일 오빠 하신 허소영님.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그런 그래요. 감성인가요? 보통 어떤 예 뭐 평소에도 약간 슬픈 약간 그런. 아니에요. 뭐 평소에는 그렇게 눈물을 지내지는... 머금고 있는 듯한. 아니요, 아니요. 평소에는 진짜 되게 후지게 살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네. 저희 그 이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 매니저 형님께서 되게 예민한 타입이었다고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 알게 됐. 이제 좀 제가 저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음악이랑 좀. 삶이랑 좀 분리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막 억지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단념하고 있긴 아까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냥 아예 슬픈 감정으로 네, 근데 근데 그 너무 삶이 그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말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삶이라는 게 좀 무겁게 해도 무겁고 사실 가볍게 빼도 무거운 게 좀 그런데 사실 이게 노래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면 우린 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클랬어요. 지금 최찬 씨가요 네. 준일이 형의 아, 웃음소리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슈케라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분들 중에 많이 계시네요. 아니에요. 정준일 오빠, I am here 듣고 오열했어요. 네. 최슬기 씨.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든 노래거든, 그 노래는. 그러면 네. 모두 다 약간 경험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가사곡을 쓰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의도치는 않으나 또 그만큼 또 연애를 또 많이 하시고 사랑을 흠뻑하시는 그렇죠. 또 분이에요. 우리 유바리 씨도 직접 곡을 쓰시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이야기를. 좀 반대로 유바리의 소풍은 밝은 느낌 네, 아닌가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밝은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데뷔되는 분들 저기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피부도 너무 하얗고 심지어 옷 색깔도 흑과 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유바리 씨의 그 음악이 약간 밝은데 평소 성격과도 좀 비슷한가요? 저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제가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시니컬한 면도 있고라고 생각했는데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음악과 함께 저의 삶을 매칭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밝게 살기로 좋다 좋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타이틀곡 세라비 네 제목이 약간은 어려운데 이게 프랑스어인가요? 네 불어예요. 어떤 뜻이죠 이게? 이게 뭐 영어로 하자면 세라비 영어로 하자면 뭐 This is life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막 이것이 삶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뭐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이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굳이 데리고 왔어요. 네. 우진 형님하고 제가 네. 스위스어로 네. 같이 불렀던데 네.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함께 됐나요? 우진이 오빠랑 원래 이 앨범을 기획하기 전부터 이 노래를 같이 불러야지라고 이렇게 허락을 제가 받아놨거든요. 오빠가 섭외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네, 좋다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이미 이렇게 입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앨범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격입니다. 오. 네. 이미 찜을 했구나. 그렇죠. 야, 정준일 씨도 2집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 네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목은 보고 싶었어요라는 제목의 앨범이었고 타이틀곡은 고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뭐 직접 이제 다 곡 쓰고 가사 쓰고 했던 앨범이고요. 오늘 라이브 있죠? 예, 오늘 라이브 제가 처음 사실 이거 라이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네. 오늘
슈키라에서 꼭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좋다 좋다 저기 방송 거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바꿨어요. 처음인 거. 예, 네. 네, 처음 라이브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연습하듯이 부르는 거 네, 되게 좋아요. 예, 아, 열심히 할게요. 예. 어, 긴장하셨나봐요 약간. 어, 너무 긴장돼가지고 예, 정말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요일 힐링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 지금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는 무료입니다. 아, 우리의 밤이라는 곡인데요. 네네. 네, 이 노래를 우리 슈키라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네. 네. 예, 야한 노래 아니고요. 되게 아주 다정한 노래입니다. 예, 제목만 듣고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예. 아, 지금 최혜든 씨가요. 네. 오늘 마성의 남자 정준일 군이 나오신다고요? 슈키라와의 조합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슈키라도 설마 19금 방송이 되는 거 아니겠죠? 오, 좋아 좋아. 어, 준일 양 격하게 반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 아니, 그게 네. 아니고요. 우리의 밤. 호기심이 좀 가사를 조금 귀 기울여서 귀 쪼끄 세우면서 예.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우리 정준일 씨의 우리의 밤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유바리 씨가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네. 너무 기분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어. 굉장히 밝은 노래네요. 예. 앨범에서 유일하게 밝은 노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빼고는 다 힘든 노래여서. 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다. 다행이에요. 감기 조심. 또 네네. 조심. 오현주 씨. 아, 감기 걸렸었어요? 제가 폐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동안. 그러셨구나. 지금 많이 좋아졌고 또 그 덕분에 예,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대박. 목소리가 취향 저격. 하신 5321님 우와 라이브 우리의 밤 떨리는 목소리에서 라이브 처음이란 게 실감나요. 참 좋네요. 안수진 씨가 보내주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목소리 진짜 꿀이시다. 이은정님 보내주셨고요. 네. 0164님 전혀 야하지 않은데요. 되게 밝네요.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매력적이시고. 아이고 네. 이발이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완전 너무너무 좋았던 것도 그렇고 피아노 혹시 송영주님이시겠죠? 예, 피아노는 예,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께서 와, 아, 예. 정말 네, 아름다운 어, 딱 들어도 알아요? 터치만 들어도? 아, 어느 정도 살짝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예, 네네 참. 고맙습니다. 네. 네, 띠리리 네, 사연 왔어요. 제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수 씨가 읽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룡님께서 보내주신 오, 사연이에요. 성룡 씨 화병 네. 얼마 전 아내가 사준 새 양복을 입고 회사 회식을 갔습니다. 감자탕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앉은 뒷 테이블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제 등으로 뼈다귀가 날아들었고 반찬들이 튀었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미 제 양복은 음식물 자국이 남아버렸어요. 서로 뒤엉켜 싸우느라 누가 제 옷에 반찬을 던졌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말도 못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장만한 새 양복인데 입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니 우울하네요. 제 마음 힐링시켜주세요. 아하. 아, 식당에서 사람들이 뼈다귀를 던지는 말이야. 진짜.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네. 네. 누가 싸워가지고 네. 뼈다귀를 맞을 줄이야. 그러니까. 어? 맛있게 내 돈 주고선 지금 여기 식당에 왔는데 새옷 입고 해장국 새 옷에 치킨 뼈다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약간 속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약간 제가 새 옷 느낌도 나요. 유바리 씨 옷도 아 아니요 아니에요? 거의 하나 사면 내 주구장창 입거든요. 주야장창 계속 네. 입는구나. 어때요? 좀 쿨해요? 이런 새 옷 같은 거 입고서 아니면 새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껍데기 안 뜯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 맞아. 남자분들 맞아, 맞아. 특히 그리고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 안에 절대 시트를 안 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멤버 중에도 몇 명 있었고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아까우니까. 소리 나잖아요. 막 부스러 부스러. 저는 바로 뜯었죠. 진짜요? 저는 찾아서 준희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뜯어버려요. 약간 그리고 책에 이 책 넘길 때 이 반 접히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크게 맞아요. 저는 일단 맞아. 책을 사면 반을 쩍 갈라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 아 나한테 우선 하죠. 편해야 되니까. 아,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내 손때 흔적이 좀 남아 있어야 내 거 같고 약간 그래서. 맞아, 맞아. 일부러 좀 더럽게 쓰는 편이다. 아니 좀 소장을 하려면 그냥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맞아, 갖고 맞아. 있고 하나는 그냥 막 쓰고. 그렇죠. 쿨하게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예, 뭐 저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성용님을 위한 힐링 라이브 유바리 씨가 준비하셨네요. 네. 피아노 혹시 네. 피아노를 같이? 치러 갈 예정입니다. 어떤 곡 준비해? 셀랍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피아노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정진일 오빠 웃는 거 봐. 잠 못 자게 최혜진 씨가 이분 원래 잠이 없으신 분일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저는 휴대폰 처음 사면 비닐 못 떼는 거요. 오세롬 씨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네. 바로 떼거든요 저는. 바로 떼고 네. 답답해요 그거 이거 하고 있으면. 아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와우. 또 어떤 느낌일지 유바리 씨의 첫 라이브입니다. 셀라비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짱이다. 목소리가 유바리 씨 그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갑자기 대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데뷔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굉장한데요. 왠지 아침 알람으로 쓰기 좋은 노래 같아요. 양예진 씨.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1165님이 노래 시작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완전 러블리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목소리가 네. 말씀하실 때랑 완전 다르네요. 소풍 온 기분 이강한님. 진짜. 예상했던 목소리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준주원 보이스가 노래에서는 이렇게 달달하게 바뀌네요. 5292님 보내주셨네요. 네, 정준희 씨도 하나 볼까요? 네, 김성민님께서 동심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하셨습니다. 어머머, 이 언니도 상큼상큼하네. 오현주 씨. 누구예요? 노래 정말 좋다. 장철 씨. 뒤늦게 또 지각하셨네요. 네. 유바리의 소풍의 유바리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바리입니다. 네. 네.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같은 사람이에요. 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세현 씨도 와, 노래 들으니까 날씨는 춥지만 진짜 꼭 맑은 날 소풍 온 것 같아요. 완전 짱짱짱. 그 위에서 띠띠띠 한 거. 네. 걔 이름 어떻게 돼요? C플랫이랑 도 해가지고 뜨뜨뜨 뿅뿅뿅 이렇게 그렇게 장이도로 따따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원래 음악에서는 종으로 이렇게 하고 네. 그때 이제 막 샤르르르랑 이렇게 뭐 뾰로로롱 소리들이 막 나거든요. 좋다 좋다. 무엇보다 사실은 저도 이걸 처음 혼자 불러본 게 네. 송우진 오빠가 부르는 파트들을 제가 지금 불렀어. 아, 그러네. 부르면서 근데... 놀라웠어요. 막 이랬구나. 네. 혼자 불러도 너무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좋습니다. 아, 우리 2부에서도요. 두 분의 라이브 또 있죠? 네. 그리고 네. 지수 씨, 주니엘 씨도 네. 또 있고요. 우리 그러면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너 한풍제약 TV 광고 봤어? 아 한풍맨 치즈랜 치즈래방 치즈래. 그런데 왜? 치즈도 이젠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즈 해방! 한방 해결을 드리고 싶은 한풍제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방의 힘 한풍 한풍 한풍제약.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요즘 입술크림을 바르는데도 왜 이렇게 트고 건조할까? 베나톨 리팬크림. 아직 모르세요? 생체 성분 펩타이드와 비타민을 담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 베나톨 리팬크림. 이제 베나톨 리팬크림으로 입술 수분을 지켜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기업 주식회사 시트리.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억울한 사고 없게 차는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적이란 축소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키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두 시간 더욱은 전에 둔 러브데링 몰 깨요 이제부터 싶어주면 겨우게 키스 라디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네 힐링카페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김지수씨, 준희열량 그리고 슬픈 감성을 가진 정준일씨, 밝은 감성을 가진 유바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호탕하게 웃으시는 우리 유바리씨. 지금 또 실시간 힐링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유바리씨부터 하나씩 볼까요? 여기 모니터에 있는 거. 아, 네. 6426님이 새로운 반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용기도 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요.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반도 달라서 요즘 우울하고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죠. 이제 지금 또 새학기라서. 네. 그렇죠.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금방 또 이제 친구들 사귀게 되면 네. 네.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전 친구들 없어져요. 쿨하게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준일 씨도 하나 볼까요? 예, 김유경님께서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데 진상 손님이 많아서 엄청 힘들고 자꾸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살에 대학 안 가고 취업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고 힐링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수 씨? 아, 저요?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일하는 네. 어쨌든 저도 일을 하고 저분도 일을 하고 다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 복수를 하세요. 복수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네.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손님들이 대학 안 간다고 뭐라고 왜 하시죠? 아니, 그거는 너무 또 오지랖이 넓은 거고 무시하세요. 네. 근데 유바리 씨도 너무 동안이시라서 저도 그런 예, 취급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취급 좋은 최근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례지만 저보다 누나일까요? 제가 87년생인데 빠른 88년생이라 오빠로 보실게요. 아 그렇게 되구나. 다행이다. 네, 아니 저는 혹시나 너무 요즘에 또 동안인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고 하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를 맞아요. 그죠? 네. 동생이구나. 아빠라고 불러? 유발이었구나. 네. 아, 하나 더 볼까요, 지수씨? 네. 3258님. 힐링 받고 싶어요. 사장님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제가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사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러다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다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힐링 받고 싶어요. 사장님이 너무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장님한테 돈 좀 더 주면은 잘하겠다 그래요. 월급 좀 올려달라고. 월급을 이 정도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고. 따위 나왔습니다. 따위. 우리 준희 씨도 하나 볼까요? 아, 네. 1512님이 새학기인데 선생님도 어색하고 수업도 오랜만이라 힘들어요. 예쁜 준희엘 언니 새아야 힘내 한마디만 하면 힘낼 것 같아요. 새아야 힘내. 예쁜 준희엘 언니가. 귀엽네. 좋다. 서간체로 본인의 그 이름까지 네. 답장을 남겨주셨고요. 아,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 힐링 시켜드릴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또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우와. 잠시 광고를 듣고 올까요? 광고. 보이는 곳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성자동차 서비스는 완벽한 복원 수리를 추구합니다. 언제나 새 차처럼 빛나야 할 당신의 소중한 메르세데스 벤츠이기에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 3월 샤인 어게인 프로모션 지금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만나보십시오.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 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 치킨이 되었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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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야 새우 새우 새우를 만나 매콤 달콤한 새우 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영화 보러 갈래요? 많은 이들이 영화권을 내밀 때 바다 보러 갈래요? 하와이 항공권을 건네는 단 하나의 남자가 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티켓 하나투어 항공권 하나투어와 하와이안 항공이 만나 가격은 내리고 혜택은 더 챙겨드리는 하나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투리닷컴 서울랜드에 가는 이유 100만 가지 날 좋아서 시험 끝나서 데이트하러 계절 바뀌어서 애가 졸라서 가까워서 스트레스 풀러 프로포즈하러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 만들러 이러니 내가 서울랜드 안 가고 배경? 아,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생길까?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거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 더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미 넌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여러분들 잠시 광고 듣고 왔는데 네. 기다리셨나요? 깜짝 선물 네. 많은 분들이 뭐예요 뭐예요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3289님이요 유바리님 안녕하세요 아침 9시부터 이 시간까지 일하려니 힘이 드네요 유바리님이 저 좀 힐링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유바리씨의 깜짝 선물 피아노를 네. 우와. 잘 치시잖아요 네.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우와. 할게요 아 우와. 오, 잠시만요 우와. 제가 끄는 거 아니죠? 아니요. 끝났어요. 제가 끄는 줄 알고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까 전에 그 목소리랑 너무 달라 어디 예.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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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어딜 지금 유발이 나보다 동생이면서 지금 여혁 형님 말씀하십시오. 형님 한 곡만 더 해주세요. 아, 한 곡만 더요. 이번엔 그러면 불어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노래는 어떤 곡이었죠? 방금 노래는 Straighten Up and Fly Light이라는 노래였고요. 그냥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 하나 알려드리려고. 좋습니다. 한 곡 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네. 우와 진짜 멋있다 우리 로고송 하나 부탁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계약하고 가요 되게 고품격이 될 것 네. 같아요 훨씬 더 아, 이미 고품격이지만 훨씬 더 네, 네. 최고 부부로 한번 가보죠 좋아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네. 라디오 많이 하세요? 네 라디오 금요일 아침마다 네네 저기 창환 아저씨랑 같이 아 그렇구나 타 방송사에서 네 피아노 교습소를 하나 차렸고요 그래요 네. 뭐 금요일만 빼고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수 씨랑 네. 저희가 거의 반년 정도 같이 게스트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네. 네 라이브 하는 프로가 있어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런 연주를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정말 슈키라에서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를 아 그렇구나 좀 편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불어를 따로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전공은 아니고 네.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해서 계속 공부하고 아, 공부하고. 네. 와, 멋있다. 야, 좋습니다. 우리 유바리 삼행시 한번 네. 에, 지수 씨가 한번 한껏 띄워주시죠. 네. 유일해요. 오직 하나뿐인 그 연주와 목소리. 발. 발도 못생겨서 유발이라면서. 이. 이쁠 것 같네요. 와, 진짜 잘한다.
대박! 와, 오늘 잘했어! 정진희 씨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진희 씨가 너무 네. 재밌어요. 아까 리딩하는데 저는 교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말씀하실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이렇게 재간둥이네. 와, 진짜 센스 넘치시네요. 김예솔 씨 많은 분들 올려주시는데요. 네.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또 갑자기 머리로 풀어 해주셨어요, 지금. 아, 네. 이바리 씨가. 예쁘다. 아니요, 끼니, 네. 빠져가지고. 네. 띠리리. 사연 도착했죠? 준일 양. 네. 최슬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3의 첫 시작. 저를 비롯한 19 여고생들의 유리 같은 심장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선생님들의 너흰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시작해라. 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으쌰으쌰 하려는데 마지막 교시에 들어오신 영어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너흰 출발선에서부터 뒤쳐졌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될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너희처럼 뒤늦게 시작한 애들 성적이 다 잘 나오면 처음부터 매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불쌍하지. 지금 너희가 하려는 건 공부가 아니라 발악이다! 이렇게 돌직구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제 새학기 아직 시간이 남았고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희망을 꺾어버리신 영어 선생님의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맞아 난 안 될 거야 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들은 기억나지 않고 영어 선생님의 독설만이 머릿속에 자리했네요. 좋아, 저희 반 친구들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최승기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극받으라고 네. 한 말씀인데 너무 또 세게 주셨네요. 약 처방이 좀 셌어요. 잠을 재웠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네. 에휴.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그렇겠죠. 아니, 뭐. 고래가 아니라 그런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반대로 얘기하지?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반대로 가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자극받아서. 자극받아서. 난 그러면. 그럼 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신 분들. 고3이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예민하니까 조금 보듬어줘야 하면서 이게 좀 반반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확 밀어버리셨네요, 그냥. 어때요? 우리 정준희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자극받고선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저는 되게 독을 품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두고 보자. 선생님이 원하시는 진짜 방향대로 정방향을 그냥. 저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쿡 찌르면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나랑 오기를 좀 부리는 스타일이었고 그런 게 좀 때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칭찬해주면 더 나태해지는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좀 독한 마음으로 좀 사람을 약간 좀 미워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한번 그렇죠. 이겨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 최슬기님을 위한 힐링 라이브 지수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뭐 길게 들을 말씀은 그냥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명곡을 또. 네. 무서워요. 네. 불러드릴게요. 어떤 느낌일지 박수 청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조우당 유승미 씨. 아,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잠이 오지, 잠이 오네요. 슈키라 끝까지 듣고 싶은데 너무 좋다. 3953님. 안 돼요. 잠은 안 돼요. 역시 믿고 듣는 지수 오빠 라이브. 이번 주도 노래도 목소리도 연주도 꿀이네요. 문지혜님 보내주셨어요. 아, 꿀이다고? 꿀. 아, 꿀. 아, 꿀. 네. 꿀이네요. 네. 좀 된소리 좀 강하게. 꿀이네요. 네. 김성미 씨, 하루 종일 껌처럼 제게 붙어 있던 김장이 사르르 녹네요. 김장인 줄 알았어요. 5292님, 지수 오빠 잘생겼네요,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유발이 시다나? 1512님, 힐링이 제대로 되는 오늘 밤. 덕분에 내일도 가뿐히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뿐히 일어날 것 같은 느낌. 646님께서는 이 노래 가사 되게 좋은데 지수 오빠가 불러주니까 더 좋아요 하셨어요. 좋아요. 가사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아, 저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맞아. 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에 익은 노래 그나마 하나 딱 골라가지고 아까도 계속
준이한테 되게 걱정했거든요. 뭐 그냥 또 이런 엄살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래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도 걱정 안 했는데 혼자서 아 틀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아 그냥 잘하겠지 그러고. 아, 너무 좋았다. 너무 분위기 좋아요. 자체가 어떻게 사실 이 힘 주고서 듣는 라이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놓게 되는 맞아요. 아, 너무 편했어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 5082님이요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피아노 반주로만 들었는데 제목이 궁금했거든요. 노래 역시 짱. 감사합니다. 오, Now and Forever입니다. 네. 아,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예. 네. 리차드 막스의 노래였고요. 설마 그걸 모를까봐. 죄송해요. 설마. 네.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띠리리. 슈키라 힐링 카페에 또 사연이 왔는데 이번엔 정준희 씨가 소개해 주세요. 여기 뭐 이렇게 징글 같은 거 없나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하는구나. 네. 오글거리게 뭐 그렇게 또. 다 사람 쓰는구나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르르 뭐 이런 거 있어서. 열심히 일해야죠. 네. 최은아님께서 보내신 사연인데요. 2년 동안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가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돌아오니 제 나이 30 그리고 백수. 호주에 가기 전 일했던 커피 전문점에 재입사 신청을 하고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벌어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자신감도 없어져 가는 저 위로해 주세요. 진짜 진짜 힐링이 필요합니다. 네, 최연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 근데 사실 또 이러면 좀 많이 우울할 것 같고 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 약간 불안한 시기예요. 그렇죠. 뭐 조금 여건이 된다면 네. 그 호주에서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거에 좀 도전하는 것도 어떨까? 맞아요. 어렵지만 무섭지만 그렇죠. 네. 또 뭐, 뭐가 있을까요? 무섭다고 피한다면 성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네, 약간 뜬금없죠. 근데 역시 토크가 맥을 딱딱 끊는 게 아주 네, 너무 기발한데요, 정말. 네, 너무 재밌다. 아, 내성 생겼나 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좋다. 네. 아, 뭐 위로가 될 만한 얘기를 지수 씨가 한 네, 그 사실 그 호주를 네? 되게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그 바탕이라는 게 항상 모든 게 다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주 큰 도움을 줄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뭐 눈에 당장 안 나타나잖아요. 원래 가장 힘든 거는 네. 어려운 건 눈에 당장 안 나타나고 되게 그걸 밥 같은 거 먹으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맛있고 살찌고. 근데 이런 꿈이나 노력은 진짜 오랫동안 해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거다. 나 좀 멋있었던 것 같아. 2년 동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셨으면은 영어는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2년 동안 제가 아는 분은 호주 농장에서 네? 포도만 따다가 오셔서 영어를 한 마디도. 아 정말요? 아 정말. 포도 따기의 달인. 피부 좋아졌겠다. 피부도 까매졌. 아유 어떡해. 네. 그럴 수 있죠. 잠깐만 우리 위로가 될 만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제가 짧게 드린다면 그 우리 스케치북에다 옛날에 네. 예쁘게 이렇게 색깔 뭐 주황색, 노란색 칠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막 칠한 다음에. 이게 긁어내는 긁어내면 예쁜 또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예쁜 또 그림이 또 완성되지 않을까. 와, 멘트 좋다 오늘. 그렇죠. 완전 좋다. 아침에 좀 생각해봤어. 그런 마음으로 스크래치는 있겠지만 네. 또 힐링 받으시라고 저희가 라이브를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저는 Sweet Child of Mine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때까지 되게 제가 차분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왔어요. 힐링 카페에서. 네. 근데 오늘 부른 노래 되게 경쾌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경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니엘 양의 라이브 박수로 네. 정해드릴게요. 네. 아~ 네. 오늘은 아주 락커가 됐네요. 아, 멋있다. 야, 많이 올라간다. 아,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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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이런 노래 많이 좋아해가지고. 오, 좋은데요? 머리 스타일만큼 상큼한 선고, 제대로 힐링하고 가요. 역시 준이 누나 최고! 백남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6097님, 준이엘 언니 얼굴만큼이나 상큼하고 경쾌한 곡인 것 같아요. 준이엘 언니는 외모도 노래도 기타 연주까지도 힐링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짱짱. 오, 감사합니다. 네. 오현주 씨도요, 준이엘 언니 노래 달달한 줄만 알았는데 파워도 넘치고 좋아요. 예. 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다 하트 뿅뿅뿅뿅이지? 진짜 하트 엄청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정준이 씨도 하나 볼까요? 예, 7833님께서 예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준이엘 언니가 불러주는 노래라서 더더더 좋아요라고. 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한데. 유바리 씨 좋아하는 걸까요? 네, 신영아님이 준이엘 향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출장 다녀와서 사인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전에 나 콩국수 먹고선 배가 너무 불렀는데 쑥 내려가는 듯한 약간 소화제 같은 노래였어요. 활명수 같은 느낌이에요. 네. 상표명은 안 됐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을 또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유바리 씨, 뾰로롱. 뾰로롱. 네, 익명을 요청한 S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년 동안 좋아한 선배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서툰 저를 챙겨주며 도와준 그 선배.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가진 감정이 사랑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배를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몇 달 전 그 선배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편지를 썼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편지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선배가 다른 동료들과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얼마 전 소개팅을 한 여자와 잘 돼가고 있다는 말. 제 마음 고백조차 못해봤는데 꺼내보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할 제 마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3년 동안 바라만 봐온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선배랑 벚꽃 길을 함께 걷고 싶었는데 그건 저의 헛된 바람이었나 봅니다. 노래로 작은 위로 부탁드려요. 이야, 이 구절 있죠. 꺼내보지 못하고 사라져야 할 제 마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야, 표현이 가사 같아요? 곡 하나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러스 때 이제 선배랑 벚꽃길을 함께 걷고 싶었는데 진짜 가사로도 배경으로 되게 막 슬픈 사연이었던 나중에 앨범에 넣어요. 아, 그리고 가사에다가 슈키라에서 어떤 청취자가 모르는 것 하나 딱 넣어주면 그를 위한 노래, S를 위한 노래. 저작권은 내가 갖고. 좋은 거죠. 우리 S님의 사연이었는데 우리 이거는 뭐 두 말 많고 그냥 힐링 라이브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정준희 씨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거 성큼성큼 아무 말 없이 피아노로 돌진하는 남자. 멋있어. 정준희 씨입니다. 와, 피아노 준비하셨나 봐요. 예.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 우리 수롱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남자. 할까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을 네. 들으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라는. 이야. 네. 너무 좋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박수로 챙겨드릴게요. 야, 마지막에 그 하지 말지. CD로 할 수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네. CD 발매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린 보람이 엄지 양쪽 하신 이동신 씨. 힐링이네요. 안수진 씨. 개인적으로 피아노 치는 남자 완전 사랑합니다. 김성미 씨. 953분이 상남자의 흐느낌 같대요. 진짜요. 너무 좋다. 유바리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뭔가 눈 감고 듣는데 진짜 여기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냥 공간 자체가 다 다른 데로 이동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뭔가. 유령 같았다. 맞아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느낌. 도맨이죠. 아니 근데 피아노 두 분 다 잘 치시잖아요. 어떻게 피아노의 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로가 느꼈을 텐데 피아노가 오늘 사실 되게 높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불편한
위치인데 되게 아. 의자 낮구나. 네. 저희가 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표로서. 네. 오늘 힐링 카페 너무 좋아요, 정하은 씨. 녹았습니다, 인절미처럼. 절 가지세요, 주인놀 오빠. 그 인절미 냉동고에 있다가. 그 전자레인지 해동시켰을 그렇죠. 때 그 와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 있죠. 와 정말 그렇게 녹았어요 지금 제 마음도. 5082님이 녹았습니다. 인절미처럼 하트병 해주셨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조희영 씨 운전하느라 보라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알게 된 두 분 보석 발견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나이가 진짜 하얀만. 어, 지수 씨 너무 재밌네. 아니에요, 저 이상해요. 정준희 씨 삼행시 한번. 아, 저 할 수 있어요. 네. 정. 아, 저 제발 하지 마요. 아니, 아 이거는 그래도 오그라드는 많이 개재시켰어요. 아, 알았어요. 자, 정. 정준희 형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준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일 일그러지는 표정과 코끝 눈물을 위한 티슈를 말이죠. 잘합니다. 아 정말 듣기 싫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굳이 내가 이거를 왜 남자한테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수 씨가 사실 너무 또 노래 잘하고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준희 씨 언뜻 유희열 씨 목소리 같은지 아니에요? 정준희 씨 같아요. 어 약간 네. 약간 느낌 있죠. 유희열 씨요. 아 죄송합니다. 좋아하죠. 어 웃음소리도 비슷한데. 아이고 예. 별로예요? 유바리 씨. 네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친분 네. 있나요 유희열 씨하고는? 아 아니요. 네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희열님. 네. 짝사랑. 네. 알겠습니다. 어 정재형 씨의 가까이? 정재형 씨 가깝다고. 아 정재형에 가깝다고. 예, 예, 예. 아 맞다. 아. 정재형 씨. 네 맞아요. 그죠. 노래할 때 되게 네. 느꼈어요. 아 진짜. 밖에서는 네. 지금 정재형 씨 같다는. 네 저는 정재형 씨 같다고. 오, 아 그런 느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아니야 아니, 유희열 씨예요. 아니야 정재형 선배님. 그래요? 네. 그럼 유재석 씨. 근데 사실 누구로 해도 딱. 키 되고 싶어요. 키가 좋아하진 않을 거 같아요. 누구를 해도 사실. 두 분 다 너무 좋아해서. 예. 너무 또 친하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지금 정진이 오빠가 희열님 사랑해요. 최혜든 씨. 소곤소곤 하셨는데. 아, 진짜요? 네, 제 뭐 희열이 형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유열 씨는 그쵸. 라천 때부터 너무 팬이라서 네, 저도 팬이에요. 그 라디오도 굉장히 몰래 들었던 청취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몰래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아~ 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좀 팟캐스트로 많이 다운받고서. 아, 정말. 네, 그런 청취자였거든요. 아, 보라로 보다 보니까 정준일 오빠 옆태가 3초 이정재 같아요. 어, 진짜. 허성 진짜, 진짜. 정말 오늘 오길 잘했네요. 세상에 좋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겠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아 진짜 오세롬 씨는요 네. 이렇게 빨리 오늘 이 게스트 다음 앞마당 나오는 거 도장 찍고 가게 해주세요. 우와 좋아요. 앞마당 콘서트가 이제 언제 하더라? 곧 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섭외 들어가면 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네. 아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만나봤는데 오늘 너무 꽉꽉 채워진 너무 꽉찬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씨 너무 좋았죠. 아 대박이었어요. 본인 노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놀러 갔다 와서 이렇게 잘할 수가. 그럼요. 힐링 받고 왔나 봐요. 앞으로 핑계 안 되겠어요. 어디 갔다 왔다 했죠? 제주도. 제주. 저 하룻밤 베이비. 네 정말 즐겁고 정말 2014년에 출발을 알리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맞죠, 맞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두 분은 여행 많이 가세요? 저는 광희예요. 어 정말로. 네. 어디 제일 좋았습니까? 최근에는 설날 때 아침에 라디오 마치고 태국 갔다 좋다 좋다 좋다. 수영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냥 바다에만 있다가 왔어요. 아 좋았겠다. 정준일 씨는? 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되게 다양하네요. 오늘 버라이어티한 라디오 꽉꽉 채워진 네. 힐링 카페였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네. 스페셜 게스트 정준일 씨 유바리 소풍에 유바리 씨 너무 감사드리는데 한 분씩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요. 어,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성실히 좋은 음악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바리 씨. 네. 처음으로 슈키라의 소풍 왔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전 목소리.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네 분 보내드리면서 스웨덴 세탁소의 목소리 띄워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다 버텨낼 힘이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변해가는 널 보는 게 멀어져가는 네 맘을 감당하는 게 차갑게 돌아서도 이별의 말을 해도 알잖아. 붙잡지도 못해 나를. 서운한 티라도 내면 네 맘이 더 힘들까봐 말 한마디조차 건네는 것도 겁이 나. 아직은 그 말 하지 말아줘. 내게 조금만 시간을 줘.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이 날 해치지 않게 도와줘.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널 잡는 손길도